주가 가르치는 무음구두의 파련 사기에 있어서 이런 그 기법이 저마 좋은 것인가? 여기 구두 교육을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다음날 하루를 그 기법으로 구두를 놓고 불을 지펴가면서 불이 돌아가는 그런 것도 구경하고 불이 얼마나 위에까지 미치는가 그런 것도 구경하고 또 불을 지펴서 방 전체가 손을 짚을 수 없을 정도로 뜨겁게 되는 그런 경험도 하면서 참 파련의 기법이 과연 좋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. 그러나 이 파련의 기법을 너무 거기에 법수에 너무 구속되고 거기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여기집니다. 글씨도 파련의 서법으로 쓰면은 참 좋고 멋있는 글씨가 나오지만은 그 파련의 기법만 아는 것 같으면은 어느 글씨의 체라도 응용해서 쓰면은 그런 글씨를 다쓸수 있는 것입니다. 중국의 서법이 옥황상제로부터 전수 내려오다가 당나라 와서 없어졌답니다. 그 법수는 이미 체본에 있는 것이다. 그래서 당나라 4대 명필 구양순이라든지 안진경이라든지 이런 그네 사람에 의해서 이제 그 글씨 체본에 그 법수가 있는 것이지 그 맥은 끊어졌다.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근데 그 맥의 16번째가 왕이지라는 그 글씨 잘 쓰는 사람이 단전으로 받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왕이지 글씨가 아주 좋다고 해서 제가 왕이지 그분이 쓴 반야심경을 체본을 하나 구해다가 제가 직접 그 파련의 서법의 그 원리를 가지고 제가 직접 써봤습니다. 써보니까 그 왕이지가 쓴그 글씨나 제가 이 파련 서법을 응용해서 왕이지 체본을 가지고 쓴그 글씨가 아주 비슷했습니다. 그래서 이 파련의 서법은 파련의 원리는 원리만 알면은 어느 서법, 어느 어려운 글씨라도 다쓸수 있겠구나. 그와 같이 구둘놓기에 있어서도 파련의 원리 그것만 기초적인 것만 잘 배우면은 자기가 어떻게 큰 방, 작은 방이라든지 또 세로긴 방, 가로긴 방 여러 가지 형태의 방이라도 얼마든지 응용해서 구두를 놓아서 방이 전체가 고루 따스하게 만들 수 있겠구나. 그런 느낌을 얻었습니다.